궁금한 것만 잡는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렌지 기타의 짐루트 테러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사용하여 클린 사운드와 개인 사운드, 다양한 이펙터를 연결한 사운드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짐루트 테러의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번 앰프 라이브러리는 조금 특이한 게 옥스는 사용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풀 크랭크업 사운드라든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단 짐루트 테러의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톤을 잡았어요. 잡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렸고 이게 이제 이 짐루트라는 연주자 때문에 헤비한 사운드만 하이게인 사운드만 연출이 되는 앰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클린 사운드도 싱글 픽업 기타에다 연결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컴팩트한 사이즈, 가벼운 무게. 근데 풀 진공관 앰프 헤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진공관 특유의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짐루트 테러뿐만 아니라 모든 테러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렌지에서 나오는 테러 시리즈, 조그만한 앰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오렌지 앰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색깔은 역시 좀 놓지 않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오렌지 앰프이기 때문에 그 더티 사운드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특유의 그 오렌지만의 색이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것 같지만 오렌지 앰프가 여러분들도 오렌지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이 그 개인 사운드가 되게 일품인데 근데 또 이게 요 감이 있으면서 또 짐루트 이게 시그네처여서 그런 건지 또 약간 좀 색다른 면모도 있고요. 있고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오렌지 앰프가 그렇게 딱 그 위상이 없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시장에서는 워낙 뭐 되게 사랑받고 있는 앰프이고 뭐 이렇게 아티스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다른 부분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는 앰프 중에 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별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제가 느끼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한 건 다르겠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듣는 이제 똑같이 뭐 예를 들면은 저가 뭐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을 때 뭐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굉장히 되게 엣지가 있다고 느꼈을 때 누군가한테는 쏘게 들린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기준점이 너무나 달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앰프는 확실히 좀 뭔가 재미있다. 재미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리고 오렌지 앰프 자체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톤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톤을 좀 잘 뽑기가 어렵다.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오렌지에서 자꾸 다른 앰프 소리를 찾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앰프는 원래 그런 소리고 그걸 가지고 뽑아낼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마샬이라던가 팬더 앰프에 익숙해져 계시다 보니까 그 사운드를 뽑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렌지 앰프에서 다른 소리를 자꾸 찾으셔서 이제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오렌지 앰프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오렌지 앰프에서 왜 다른 소리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어렵겠지 라는 거를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렌지 앰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오렌지 앰프는 원래 이런 소리가 나도록 설계가 된 앰프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시연 영상에서 나갔던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쓴 기타들이 그래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내 자신의 기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마 이 앰프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전 세계에 출시된 이런 소형 앰프 헤드 중에 가장 히트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렌지에서 제작이 된 이 테러 시리즈 뭐 다양한 옵션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긴 했지만 이 테러 시리즈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높은 완성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멋진 뮤지션과 이 멋진 브랜드가 만나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 테러 시리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버즈비에서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